무조건 다독 좋다더라. 아니면 정독이 좋은가요? 무조건 많이 들으면 좋다는데요. 많은 표현을 암기하면 좋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또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자, 무조건 다독이 좋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무조건 읽으면 될까요?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 될까요? 완전히 틀리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독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모른다면 계속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양은 계속 몰라요. 그러면 정독. 정독도 그러면 꼼꼼히 하다 보면, 이건 뭐가 문제냐면요, 정독이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재미가 없어요. 금방 지치고 지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독, 정독, 어떤 것도 혼자 처음에 접근하기엔 굉장히 쉽지 않은 방법이다. 네. 무엇이든 뭐 다독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냥 무작정 많이 읽는 것은, 그러면 영화를, 이제까지 헐리우드 영화를 한 100편 봤으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 다음 얘기입니다. 무조건 많이 듣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디오북을 여러분들, 내가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디오북만 계속 틀어놓는다. 그거는 생각보다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네, 시간 대비 효율. 안 듣는 것보단 당연히 좋겠죠. 근데 내가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뭔가 나한테 이렇게 온다는 느낌은 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듣기도 딱히 아주 만족스러운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많은 표현을 암기하는 거, 많은 패턴을 암기, 그냥 암기요. 네, 암기 말 그대로. 뭐, 그러면 이건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화 옛날에 공부해 보시면 다이얼로그가 있죠. 그러면 저는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할줄 알아요. 문제는 원어민한테 딱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난 AB 다 외웠죠. 내가 A 말하면 저 사람 B라고 말해야 되는데 B라는 표현을 안 쓰죠. 원어민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표현을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나는 A로 말했는데 저 사람이 B라고 말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많은 표현을 암기하는 거는 어디에만 좋을까요? 일단 입이 영어와 친해지는데 정도까지만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문장을 입으로 말해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거기까지만 좋고 그 표현이 내 거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네, 그럼 원어민과 많이 대화 나누기. 제가 아까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즈니스 잉글리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 수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 잉글리시가 필요하실 텐데 그냥 일반 회화 수업 괜찮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와, 선생님, 제가 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용어도 알고 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눠요. 그런데 제가 진짜 피하고 싶은 시간이 일 얘기 끝나고 식사 자리. 식사 자리에 가면은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한두 마디 뭐 하고, 뭐 날씨 얘기 조금 하고 끝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어민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와 내가 공통 관심사가 있느냐. 네. 이런 면에서 원서는 정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문이든 뭐든 하여튼 내가 뭔가 배경 지식으로 그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만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말이든 해줄게, 우리 대화하자는 없죠. 우리도 그러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과 많이 대화 나누려면 쌓여 있는 게 많이 있어야 돼요. 네, 나누는 거 좋죠. 좋은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회화 수업만 계속한다. 스피킹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그냥 가서 원어민이 하는 말 눈치로 알아듣고, 아, 예, 오케이. 그러면 수업에 쓰는 말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 쓰는 거, 내가 원어민 수업 들어. 그런데 원어민 수업 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시간이 많은지,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는 시간이 많은지. 그럼 선생님을 수업을 내가 눈치로만 따라가서 영어로 하는 수업이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건지, 내가 실제로 말이 많이 풍성해졌는지 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말하고 싶으면 입을, 쓰고 싶으면 손을, 네, 읽고 싶으면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이 간단한 거가 참 네,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왜 원서위키인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높은 문장. 근데 저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작가가 쓴 문장들 어떠죠? 우리가 소설을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작가 있으시죠? 그러면 그 문장들 보고, 우리 한국말, 한국책, 한국 소설이라고 했을 때, 그 문장 너무 좋다. 어떻게 문장은 이렇게 쓰지? 뭐 시인들, 정말, 정말 이런 문장 너무 좋다. 이런 거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해서, 우리 시, 우리 소설도 막 회사를 하죠. 그 문장들, 사실은 원서가 좋은 이유는 그겁니다. 뭐 영어 실력, 그거는 둘째치고,
수준이 높은 문장들, 정말 좋은 문장들, 그 언어로만 표현하시면 거의 최고 문학이죠. 그 최고의 문학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좋습니다. 고전이든 요즘 현대문학이든 문장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리뷰, 특히 고전 문학은 리뷰 한만 개짜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세대에 걸쳐서 읽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가 만개 달린 게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은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리뷰가 많이 쌓인. 정말 별 10점짜리 리뷰가 많이 쌓인 것이 고전인 거고, 요즘 문학, 해리포터는 사실 20년 됐으니까 이건 고전으로 봐야겠죠. 이제까지 인기가 쉽지 않고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 문학들은 조금 검증은 필요하나, 재미는 보장된, 이런 것들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상황적 맥락이 있고, 이 어휘를 들었을 때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행사 내가 사전 찾아도 모르던 거, 아,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를 알수 있는 것은 사실 책밖에 없습니다. 영화보다는 책이겠죠. 그럼 모국어로 여러분들, 아이들 책 많이 읽히시죠? 그럼 책 육아 많이 하시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거에서 기대하는 거, 우리 원서에서도 기대를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원서가 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지속할 수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네. 원어민하고 대화 그 자리에서 끝나면 끝이에요. 10분, 30분, 끝이에요. 그러면 계속 원어민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계속 다른 원어민 만나야 돼요. 책은 지속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재미가 있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한번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보실게요.